보자. 누구지? 아! 아, 또 미션 카드야! 6월 18일은 어? 결혼 100일째 벌써 되는 100일 날입니다. 됐어요? 사랑 가득한 하루를 보내세요. 어?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건가? 그렇지. 오늘은 그러면 남편이 하고 싶은 거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하자. 그럴까? 응. 뭐 하고 싶어? 진영이 혹시 이런 거 사주 같은 거 와본 적 있어? 해마다 한 번씩 가서 봤지. 어떻게 알았어? 얼굴에 써있어. 뭐야? 뭐야 그게? 난 연초에 한 번씩 봐. 아 진짜로? 이번에도 봤겠네 진영이는. 올해는 볼 일이 없었어. 못 봤어. 그러면 우리 가서 사주도 보고 응. 궁합도 한번 봐보자. 어머머. 우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. 난 뭐 하고 싶게? 주말농장. 주말농장. 주말농장 가서. 아, 싫어하잖아요. 최종 봐. 옷도 신고 이것저것 심어서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따먹는 거야. 아니 근데 주말농장 가가지고 하면 진짜 땀 다 나. 그렇게 안 나. 그렇게 안 나. 아니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. 관계? 어? 아 진짜 부부 금술.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아져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주말마다 전원주택에 가셔서 막 그러시거든. 근데 되게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으셔. 그래서 그런 거야. 알았어. 언제 알지? 그러면 그렇게 할까? 어. 근데 응. 남편 주말농장 간다고 해서 꿈에 입으면 안 돼. 왜냐면 우리 땅바닥에도 앉아야 되고 그치. 막 그래. 일복 입어야지 일복. 그쵸. 아니.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거 먼저 입고 와봐. 원하는 파션으로? 응. 파션? 아, 멋있는 그래?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. 그쵸. 일단 한번 어떤 걸 입고 가야 될지. 나는 사실 내일은 약간 그냥 이렇게 입고 가려고 그랬거든? 봐봐. 반바지에. 에이, 아니야. 왜냐면 반바지 이렇게 입잖아? 벌레 올라와. 아, 반바지는 일단 안 돼? 그치, 반팔은 괜찮아. 잠깐. 어? 그러면 반바지 안 되면. 응. 긴 바지로 가는 거지. 잠깐만, 만져볼게. 이거 소재 자체가 통풍이 안 되는 소재야. 바깥에서 아, 네. 땀이 차요. 안 되겠다. 그치. 땀이 차요. 안 되겠다. 있어봐, 남편. 내가 갖고 와볼게. 불안한데. 진영 씨가 옷 갖고 온다 그럼 불안해. 남편. 어. 못 빼, 못 빼. 이거 통풍 완전 잘 돼. 이거 냉장고 바지. 그리고 옛날에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몸빼 바지라고도 하죠. 이거 봐봐. 오! 이거 땀 흡수 장난 아니고 땀도 금방 마르고 내가 봤을 때 남편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거 한 번만 입으면 안 돼? 이거 이게? 응. 이걸 입으라고? 배운데. 그냥 이 위에다가 아, 이 세 얼마나 시원한데요. 어머 저 호피 괜찮다 저거. 호피 괜찮죠? 어. 좀 약간 되게 심플한 거 원해? 어, 좀 심플한 거. 이런 거 어때? 다 저거는. 요즘 호섭이 바지 아니고 호섭이 바지? 이거 뭐 진짜 근데. 예쁘다. 내일은 챔피언 바지 아니야? 괜찮나? 웬만하면 안 어울리는데, 오, 진짜 남편은 머리도 어울리는구나. 아, 네? 예뻐. 근데 예쁠 것 같지 않은데? 예, 그러면 남편 어떻게 남편이 붙여봐? 어? 예쁘다. 이렇게? 저게? 주말 농장에 가자고? 저게? 야. 저게?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보겠는데? 이거를? 어. 그렇게 그 입어보고 나서도 그렇게 싫으면 강요하지 않을게. 근데 이거 말고 아까 꽃무늬 바지 입으면 안 돼? 그래, 입고 와, 그거. 갔다 와. 나 내 이걸 입을까? 그러면 남편 같이 입고 만나. 어, 만나. 난 옆에서 입을게. 예뻐. 나는 패셔너블한데요? 괜찮죠? 모자랑 아, 그렇게 통큰 바지 아니네요. 나는 평상시에 이거 자주 입는데. 아, 여보, 진짜 이거 왜? 있잖아. 어머! 귀엽다! 장난 아니야!
집에서 한 100년 동안 노는 사람인데. 여보, 이거 좀. 어, 귀여워. 괜찮아? 어떡해. 여보, 서봐, 서봐, 서봐. 잠깐만, 서봐. 나 그냥 얘네들 안고 찍을게. 찍자. 어떡해. 저기 노인정에 계시는.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어, 되게 예쁜 할머니 같아. 아, 맞아. 예쁜 할머니. 어, 일본 할머니. 어? 얘 앉아봐. 집에 앉아봐. 뭐 희한한 게 많아. 이건 또 뭐야? 어, 아니 뭐 색깔 양말? 뭐니 뭐니 해도 빨간 게 최고지. 어? 깔맞춤. 그래. 그래. 이제 포기한 거 같은데요? 양말 신어야 돼. 왜냐면 벌레 신발로 들어와. 그게 아니라. 응. 목소리. 나도 괜찮아? 진짜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자고. 응. 진짜 이거 한 1kg 밖에 떨어져 있어도 남자야겠다. 나도 이거 목에 올라오고 신을까? 예쁜데? 예쁜가? 예뻐. 어, 나 예뻐. 어, 괜찮은데? 여기 세트로 하면 되잖아. 남쳐봐. 남편. 어? Sorry. 오. 뭔지 알지? 그 어떻게 춤춘 거야 지금? 뭐? 어떻게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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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좋아하네. 엄청 기분 나빴었는데 갑자기 기분 나빴어. 단순해. 우리 이렇게 입고 가면 될 것 같아. 이렇게? 어,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는데 뭐 어때? 우리 둘밖에 없지? 그럼! 남편 우리 런웨이 한번 해볼까? 어. 괜찮은데? 괜찮아. 응. 괜찮아. 주말 농장 보고 시작. 네. 오. 저작지에다 볶음. 자. 볶음. 턴. 제가. 여보세요? 그 엄마 아빠가 왜 저러나 하는 표정. 거기 누구 없어. 예. 잘하고 있어. 나도 해볼게. 어, 해봐. 여보세요? 잘한다. 어, 예뻐. 아, 진짜. 어, 비광 같아. 아, 씨, 뭐 우리 남편 비광 같아. 비광. 진짜, 진짜 너무 만신창이 된 것 같아, 진짜. 왜? 냉장고 바지? 와,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. 진영이가 털을 만지는 것처럼 정말. 저에게는 지옥적인 일이었어요. 남편이 스타일리시한 옷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거기 막 땅바닥에 주저앉고 막 해야 되는데 똥또 골라요. 똥똥? 긴 바지 안 입으면 안 돼요. 제가 뭐 남편 뭐 그렇게 막 못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겠어요?